이곳은 청량리 종합시장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즘에 채소 뭐가 좀 싱싱해요? 아 요즘엔 열무. 열무? 열무 오. 얼갈이가 최고죠. 아. 그렇죠. 여름하면 열무죠. 요새 물김치 담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자 그런데 가격은 얼마인가요? 선생님 그러면 이 열무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? 지난주만 해도 2,500원 정도 했었어요. 근데 주말부터 상승돼서 지금 3,000원. 작년 대비해서는요 38%가 올랐답니다. 왜 그럴까요? 현재 4kg짜리 열무 한 박스의 가격은 8,000원으로 오른 상태인데요. 얼마 전 아랫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가격이 뛴 채소가 열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네, 어머니 저기 배추 엄청 좋아 보이는데 배추는 어때요, 가격? 배추 두 개 들고 8,000원. 8,000원? 지난달에 6,000원 받았어. 오, 비쌌네. 7,000원 받았어. 7,000원? 네, 배추는 열무보다 더 올랐어요. 작년 대비 56% 상승. 많이 초기에 올랐고. 배추를 그렇죠. 심을 때 저온 현상으로 배추가 피해를 입었고요. 나중에는 또 고온 현상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배추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열무나 배추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있다는데요. 배추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. 쌀 줄 알았는데. 아, 이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. 네. 지금 많이 오른 게 있어요.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그래서 보자. 이 중에 가격 상승 1등은 과연 뭘까? 아니, 근데 양배추가 2,000원 위에 오른 것 같긴 한데. 아, 진짜 모르겠어요. 뭐가 오른 거예요? 화를 내시는데요? 화를 내시네. 고구마. 아, 이거 고구마? 고구마죠. 네네, 고구마. 이게 제일 많이 온 거잖아요. 네. 오,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, 얘가? 고기 많이 먹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. 예전보다 1,500원에서 1,000원 정도. 그렇죠. 그 정도 많이 올랐어요. 고구마의 가격 상승률은 62%. 저장해뒀던 고구마가 이제 거의 끝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이번엔 과일 가격 한번 알아볼까요? 여름이면 또 이 과일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. 뭐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는데 과일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오, 심심한 것 같아요. 보기만 해도 정말 상큼하죠. 자, 이 중에 밥상 물가 위협하는 존재, 과연 뭘까? 수박? 수박? 아니면 참외? 볼까요? 야, 네. 여기 이렇게 과일이 반짝거려요. 아니 그러면 요즘에 좀 제일 많이 그런 오른 거가 어떤 거예요? 과일? 사과요. 오, 사과요. 왜요? 작년에 올랐는데. 아니 이게 지금 2,550만 원이거든요. 작년 같은 세계 2,500원. 그렇죠. 금사과라고 해도 돼요. 사과가 너무 금사과 정말. 금사과. 네. 금띠 둘렀다고. 금사과 맞습니다. 작년 대비 45% 가량 올랐거든요. 자, 과연 오른 이유는 뭘까요?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사과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날씨 피해로 인해 그렇죠. 물량이 많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에휴, 자 이대로라면 살림살이가 팍팍 할 텐데요.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작년에는 상당히 기상이 좋았고요. 그래서 뭐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. 작년보다 올해 가격이 높지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현 수준에서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.